일단은 아이의 성숙이 가장 중요해요. 예. 어느 정도 나이까지는 부모가 보호를 해줄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네. 그리고 해줘야 되겠죠. 부모는 울타리가 되어야 하니까. 하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서부터는 자기가 자기 방어를 하면서 커야 됩니다, 아이들은. 물론 아이들마다 좋아지는 시기는 다 틀려요. 하지만 그 시기까지는 아이들이 스스로를 챙기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그것을 처음부터 생각한 것은 아니었지만 우연히 이제 저희 아이한테는 저희 아이가 1학년 때 틱이라는 걸 알게 된 이후에 네. 아이도 틱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예. 모른 척 하라고 하지만 애는 알고 있었더라고요. 아, 네. 예. 그래서 이게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자기가 이런 것들이 하는 게 뭐냐라고 질문을 해서 너가 하고 있는 것은 지금 틱이라는 거다. 그런데 아이들마다 자라는 속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아이는 다리가 좀 키가 먼저 크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팔이 먼저 크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코가 먼저 크기도 하고 또 그거에 비해서 뭐 조금 더디 자라는 부분도 있는데 너는 그 머릿속에 호르몬 같은 아이는 성장 뭐 무슨 전달 물질, 신경 전달 물질 이런 걸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호르몬이란 말로 바꿔서 표현해서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면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 크면 나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예.